안녕하세요, ETC 게임입니다. 이번에 해볼 게임은 컬러롤이라는 게임인데요,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색깔에 맞춰가지고 이 카펫을 까는 게임인데요, 재밌어 보여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. 바로 한번 해보죠. 자, 지금 X자 표시인데요, 파란색이 아래 있죠. 그럼 파란색부터 먼저 깔아야죠.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빨간색. 레벨 1 굉장히 쉽죠. 이번에는 무슨 차트처럼 되어 있는데요, 빨간색이 제일 아래에 있으니까는 먼저 이거부터 깔고 그 다음에 차례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. 네, 뭐 지금까지는 굉장히 쉽군요. 자, 이번에는 무슨 구두 그림인데요, 빨간색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주황색깔이 제일 위에 있으니까는 이 구두 굽에 있는 갈색이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것 같으니까는 이렇게 하고, 오, 이거 긴 거 아니구나.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? 됐습니다. 자, 이제는 종이 비행기인데요, 약간 종이접기 게임인가 싶었는데 또 그런 게임은 아니잖아요. 제일 먼저 아래 깔고, 아닌데? 이걸 하면은? 얘 먼저 깔아야 되는구나. 이렇게 하고 이러면 되겠죠? 오케이. 약간 공간 지각 감각 능력이 있어야지 좀 할 수 있는 게임인 것 같아요. 이거는 울타리인데 굉장히 쉽죠?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. 네, 게임이 계속 진행될수록 난이도가 어떻게 되는지가 좀 중요한 게임인 것 같아요. 뭐 굉장히 쉽네요. 오히려 전판보다 더 쉬워진 것 같은데? 네, 이렇게 하면 되고요. 그 다음에는 편지지인데요, 이것도 이러면 될 것 같은데, 혹시 모르니까 한번 좀 틀려볼게요. 어떻게 되나? 뭐 아무 반응이 없네? 뭐 틀렸다고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반응이 없어. 어떻게 보면 더 너무한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는 산타 모자 같은데요,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. 오케이, 굉장히 쉽군요. 난이도가 조금 더 어려웠으면 좋겠네요. 그 다음에는 노트잖아요, 이거. 이거 먼저 깔고 이렇게 하고, 이 옆에 그 뭐랄까요, 찝어주는 거, 그 다음에 책갈피. 오케이. 이번에는 꽃인데요, 이렇게 하면 되나? 꽃의 머리는 완성이 됐고요. 그 다음에 아래 이러면 되겠군요. 게임이 너무 쉬워가지고 좀 불량 걱정이 되네요. 이번에는 병이죠?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거 아니고, 잠깐만 먼저 이거 깔고 이렇게, 이렇게 좋아요. 조금 헷갈렸네요. 자, 그 다음에는 풍차 같은데요, 이것도 좀 너무 쉬운데? 이러면 되잖아요, 그죠? 그 다음에는 이거 무슨 다이너마이트 그거 같은데, 이렇게 하고 이러면 되죠? 오케이. 자, 이번에는 무슨 칼처럼 생겼죠? 일단은 요 파란색부터 깔고 그 다음에 이거 요렇게. 오케이. 초반부터 게임이 조금만 더 어려웠으면 좋겠는데 그 점이 조금 아쉽네요. 자, 이거 이렇게 하고 이러면 되겠죠? 반대구나. 반대. 반대. 이렇게. 오케이. 갑자기 스페셜 하드 레벨이라고 나왔는데요, 좀 진작에 좀 나오지 한번 해보죠. 자, 이게 스페셜 하드 레벨이거든요. 보자. 일단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아니고 이거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초록색을 이렇게 조금 헷갈리네. 요거 하늘 색깔, 요게 제일 아래 들어갈 것 같고, 그 다음에 초록색 이렇게 들어가고, 요 노란색이 제일 위에 올라갈 것 같아요. 또 연관돼 있구나. 이거 이렇게 하고, 요렇게 그 다음에 요거 들어가고 됐습니다. 조금 확실히 다르네요. 이런 3개짜리 하다가 5개짜리 하니까는 약간 좀 헷갈렸습니다. 뭐 이런 거는 쉽죠? 이러면 끝나죠? 아니고 이렇게 됐습니다. 자, 그럼 이번을 좀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. 게임 분량이 좀 안 나오네요. 이렇게 하고 나팔 모양 완성. 오케이, 됐습니다. 네, 게임은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. 컬러롤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카펫을 깔아서 요 그림에 맞게 하는 거였는데, 약간의 공간에 대한 좀 이해 감각이 필요한 게임이었는데요, 난이도가 좀 살짝 더 높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. 스페셜 난이도가 그게 딱 어떻게 보면 적당한 것 같은데요, 제가 뭐 18개밖에 안 해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은 초반부터 좀 어려웠으면 좋겠네요. 재밌어 보이셨으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
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